기도 통해서 우리 하나님도 만날 수도 있고 커넥션 할 수 있습니다. 기도 통해서도 다른 믿음자도 만날 수도 있고 기도로 우리는 커넥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기도 제목 나누면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한국에 계시는지, 아틀란타에 계시는지 기도로 만날 수 있고 커넥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서로 커넥션 할 수 있게 하나님 네트워크 만들었습니다. 믿음 네트워크요, 기도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요새는 하나님이 옛날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사람들이 커넥션 할 수 있게, 연결할 수 있게 기도로 이렇게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도 하나님 믿은 사람들과 안 믿은 사람들도 하나님 서로서로 만나게는 이렇게 역사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커넥션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 이해할 수 있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생각 없는 사람들과 우리 커넥션 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구약 시대에는 여호수아 그 모세 제자인데 모세는 돌아가신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손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한다는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경험도 없고 나이도 젊어요. 그리고 자신감 없었기 때문에 모세 샘플처럼 여리고는 두 가지의 스파이 보냈습니다. 그 스파이들이는 보낸 다음에 거기는 만나는 사람이 그 전혀 생각 없는데 그 라합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 라합은 이렇게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좋은 여자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는 원래 만약에 어떤 것에 어떤 일이나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올바른 사람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기도부터는 시작해야 됩니다. 저도 멕시코 가기 전에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하나님이 저를 그 사람들이 커넥션 할 수 있게 간절히 아침마다 새벽에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만나서 그 사람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다른 사람과 연결할 수 있게 고통 속으로서 crisis 안에서 어떤 문제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서로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도 창세기 보면은 요셉도 이스라엘 아들이 있는데 거기 형제들이는 질투니까 애굽까지 그 포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포티파르 집에서 이렇게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감옥까지도 가게 됐어요. 감옥에서 이렇게 거기 그 파라오 왕의 파라오는 그 술 그 같이 그 뭐라고 하지 그 하나님 그 파라오에게 이렇게 술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베이커리는 거기도 감옥 같이 가게 됐는데 그 사람 통해서 요새는 이렇게 꿈 인터프리테이션 했고 몇 년 끝나 후에 그 와인들 카운슬링 그 파라오에게 다시 요셉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불러서 그 사람 통해서 파라오와 요셉은 커넥션 될 수 있는데 근데 그 커넥션 하기 전에 요셉은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감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크라이시스 안에서 어떤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더 커넥션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통해서 하나님이 서로서로 어떤 커넥션 계속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네트워크 안에서는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 통해서
다른 사람은 커넥션 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도 거기 열왕 기하 5장 보면은 남왕이라고 장군님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는 문돌편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병 안 내서 자기 집에서 이스라엘에 나와 있습니다. 그 소녀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믿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 이스라엘 땅은 엘리샤 거기는 서진 선지장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장군이한테 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거기 가서 엘리샤 만나서 거기서 병 고쳐서 하나님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해서 아픈 사람들이나 병원 계신 분들은 안 믿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통해서 오늘 보면 보면은 베드로와 그리고 코르넬리오는 서로서로 만나게 하나님이 역사 일어나는 모습은 보일 수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같이 읽을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코르넬리오 영원한 관계 만들 수 있게 페드로와 같이 그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둘이는 처녀 서로서로 모르고 세사리아에서 거기 코르넬리오 있는데 옆에서 페드로는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둘이는 만날 수 있는지 바로 기도로 만나게 됐습니다. 서로서로 부르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 들으면서 요파에서 세사리아에서 가이사리아에서 있는 사람들 서로 하나님한테 커넥션 먼저 한 다음에 만난 기도로 만나는 시간에서 서로서로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연결됐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은 다시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 기도와 그리고 우리 헌금 다 기억합니다. 여기 아틀란타 연합 장로 교회는 얼마나 사람들은 선교 헌금 다 하신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는 이렇게 초대 많이 받았는데 어디 집에 갈 때마다 저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감사함인데 그리고 여기도 선교 위에 헌금 많이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 종가 위해서 멕시코 선교 위해서 이렇게 기도와 헌금 하신 분들은 하나님 다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코르넬리오 만나기 위해서 커넥션 만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11절과 13절부터 15절까지도 이렇게 우리는 코르넬리오는 어떻게 연결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하고 13절, 15절까지 같이 볼까요? 시작. 정말 페드로는 소망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2장 보면은
베드로는 성견주만 받고 설교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 끝까지 주인해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땅 끝까지 하나님 말씀은 전달할 수 있는지 베드로는 방법 모르겠었기 때문에 기도 간절히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하나님 부르면서 지난 주에 간주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부른 다음에 제가 믿은 자 됐고 가톨릭에서 기독교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변신도 선교사 제가 첫 번째 다니는 교회는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변신도 선교사 위해서 이렇게 우리 남미 사람들에게 페루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 가르치는지 전혀 잘 모르겠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온라인 그 코스 없어서 그래서 온라인 코스 받을 수 있는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와서 담임 목사님 제가 이제 변신도 선교사 불렀는데 제가 전혀 신학 공부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님 저한테 그 이야기에서는 정말 신학 공부하고 싶으면 우리 교단에서 전신대학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정말 내일 선교사님 그 부르면은 공부하는 방법 열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국말 대충대충 공부해서 한국말 이렇게 잘 쓰지 못한다고 지금까지 잘 못 쓰고 그리고 잘 읽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 못 읽었는데 하나님이 역사 일어났었습니다. 그 기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전신대학교 거기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BA 프로라는 4년 동안 공부했고 그 다음에 그 NDB 프로라는 3년 동안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거기 사진 보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저도 몰라서 여러 사람 연결돼서 차가콘도 받게 됐고 그리고 제안을 통해서도 열심히 이렇게 돈 벌어서 저한테도 도와주셔서 그래서 7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영광에서 전신대학교 전신신화대학원에서 치료하게 됐었고 이제 목사 안수받고 여기 아틀란타 교회에서 정말 감사 마음으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들을 위해서 박수할까요? 그래서 여기 페드로도 간절히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방법 설교할 수 있는지 단 끝까지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미션 보셨습니다. 거기에서 이 미션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한테는 일어나 먹어라 잡아 먹어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베드로는 그 미션이 이해 못했습니다. 세 번까지 하나님 그 미션 보셨는데 베드로는 전혀 이해 못했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 내려가서 거기는 로마 사람 로마 군인들이는 만나고 거기 그 사람들에게 따라가라고요. 저도 멕시코 가기 전에 제가 선교사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 꿈이 한국에서 여러 교회는 문 넣었어요. 서류도 냈고 근데 거기 한국 계신 그 교회들이는 제 얼굴 보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국말 잘하지 못한다고 쓰기 못하고 읽기 못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는 저를 남미 보내는 것을 들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교회 다니면서 저 교회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페루 보내주시옵소서 남미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했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저한테 나중에 이야기해 봅시다. 나중에 이야기해 봅시다. 기다려하십시오. 기다려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26년 동안은 페루와 남미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아틀란타 연합찬노교회 선도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 필요한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옛날에 선교사 파송 받고 남미로 갈 수 있게 그 꿈이 하나님 그 기도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서로 커넥션 됐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하고 저랑 이렇게 서로서로 만나게 되고 기도하면서 커넥션 됐고 이제 다음 주 멕시코의 그 리더들이 같이 답사 갔다 오는 시간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한테 항상 영광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서 페드로가 이렇게 코르넬료 가족까지 집에까지는 가게 돼서 그 코르넬료 가족과 그 코르넬료 친구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설교하면서 그 사람도 성경충만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 됐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이는 그 페드로 유대인에게만 설교했고 3천 명, 5천 명 이렇게 구원 받은데 이제 첫 번째 외국인 가정 외국인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사람도 구원 받고 성경주만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놀랐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외국인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하나님 계속 역사하고 서로서로 사람들이 커넥션하고 있어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땅 끝까지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19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부터 시작. 그리고 28절 29절 같이 볼까요? 28절 시작. 자, 44절도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정말 신기했죠. 정말 믿을 수 없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커넥션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네트워크에서 여러 사람 있고 여러 리소스 있습니다. 기도로만 간절히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도로 만나면은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있는지 하나님 안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커넥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일어나기 위해 우리를 커넥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떤 커넥션 필요합니까? 정말 어떤 리소스는 필요합니까? 누가 만나는지 필요합니까? 기도부터 만나십시오. 하나님 먼저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니면 그 리소스 아니면 그 커넥션 연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저도 옛날에 한국에서 26살 때 가게 됐는데 지난 수요일 말씀하는 대로 결혼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 결혼 못하게 일본에 가는 길에서 싱글로 혼자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는 못 가게 돼서 한국에서 기다리는 동안은 하나님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찬양 리더하고 그 제자 훈련도 받고 세례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목사 만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사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런 시간 기다리는데 2000년대 하나님한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이제 30살입니다. 혼자입니다. 한국에서 4년 동안 너무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제발 배우자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옵소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물론 항구조잔만 모습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자매들은 아름다운 자매들 모습 많이 봤는데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르조자보다 항구조자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베르조자들은 다 가톨릭 사람인데 기독교조자들은 베르조자 전혀 못 봤습니다. 혹시 하나님 원하면은 저도 한국 살면서 한국 참에도 결혼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거 2장 1월 달에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시간 지났어요. 세월 지났는데 2000년 10월 달에 직장 어려운 상태인데 아는 사람 통해서 교회 집사님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거기 불렀습니다. 거기 인도네시아 한인교회에 있는데 야카르타 한인교회에 있는데 거기 한인교회 안에서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 안에서 영어 선생님 필요한데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는 ESL은 그 선생님이었거든요. 학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많이 가르쳤는데 그 내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거기 야카르타에 이민 가겠는데 저를 불렀습니다. 크리스티안 야카르타 와서 우리와 같이 유치원에서 선생님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선교사 훈련처럼 생각하면서 야카르타 가게 됐어요. 제 멘토 있는 선교사님이 한번 1년 갔다 와서 거기는 무슬림 나라이니까 그 훈련 필요하면은 나중에 갔다 온 다음에 선교사 될 수 있는 방법은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는 인도네시아 가겠는데 주일날 출발했고 주일날 저녁에는 거기에서 도착했고 저기 기숙사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일 쓰셔야 됩니다. 월요일이니까. 근데 거기 건물에서 1층 2층 그 유치원인데 3층에서 한인교회 있었어요. 4층은 거기는 식당이지만 1층에서 제가 거기 기숙사 도르미토리 있으니까 제가 거기 살고 있는데 그래서 포슴 달 필요 없고 걸어갈 필요 없어 그냥 일어나자마자 바로 2층 올라가서 사무실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빨리 거기 2층 올라가서 그 불 켜고 있는데 차는 아직은 안 들어갔지만 불 켜고 있는데 거기서 찬양 그 소리 들었습니다. 그 라디오로 이렇게 누가 찬양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문 넉넉했었어요. 예, 열어주세요. 그래서 불렀는데 딱 문 열어자마자 어떤 아가씨는 저한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너무 화용하게 이렇게 인사했는데 정말 깜짝 놀라서 그리고 그 모습 보면은 정말 반짝반짝 이렇게 그 뒤에 배경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반짝반짝 피둘기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우와 이 사람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로는 제 안에 이제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 한인 유치원에서 같이 1년 동안 같이 일하겠는데 한국에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는 결혼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는 이렇게 저도 그 자매 보면서 이렇게 느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날도 멀리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한테 물어서 하나님 혹시 이 저자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체킹리스트 만들었어요. 하나님 결혼하는 저자는 한국 사람 해야 되고 자녀 어린이들은 사랑해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하고 그리고 교회 잘 다니는 저자고 11조 잘 내는 저자고 그리고 새벽에 파지지 없이는 저자는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거기 한인교회에 새벽에 가자마자 다 이참에 봤습니다. 와. 그리고 그때 피아노도 배웠는데 피아노 반주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그리고 애들한테 가르치면 열심히 가르치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거 야 정말 이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자매가 월소 야카르타에서 거기 한인교회 지원해서 3년 동안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마무리되는 게 한국에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저는 얼마 안 돼서는 도착했었잖아요. 이 자매는 마음에 들었는데, 근데 저, 그 자매 저를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니까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저자는 많은 저자이라면, 제 앞으로는 그 배우자 된 사람이라면 정말 더 1년 더 계약할 수 있도록 마음이 바꿔주세요. 또 1년 더 저랑 같이 일하면서 마음이 바꿔주세요. 그래서 2월 달에는 방한동화 때 한국에서 그 휴가, 어차피 휴가 받으니까 한국에서 갔다 와서 그거 계약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방학 있는 동안은 제가 혼자서 이렇게 계속 야카르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자매는 마음이 바꿔서 다시 야카르타 와서 다시 1년 더 계약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면서 역사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저한테 인사한 다음에 제가 물어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계속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면, 네, 1년 더 계약했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렇게 예스! 이렇게 하나님 내 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제 그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되고 두 번째 문제는 해결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내 마음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반포로 열을 수 있도록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에도 이야기하다가 선교사 비전도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변신도 선교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영어 못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 선생님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인데, 아, 그래 선생님 혹시 저한테 영어 가르쳐주셨습니까? 그래서 당연하지, 물론이에요. 머릿속에서 당연하지, 무료도 가르쳐주고 이제 네이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은 이렇게 일 끝나고 커피숍 가서 제가 열심히 영어 가르쳤는데, 이 참에는 가르치면서 자기 비전은 자기 꿈에 대해서 알게 돼서, 그래서 내 체킹리스트, 맞는 사람인데, 좀 선교사 되고 싶다고, 아프리카까지 가고 싶은데, 아프리카까지 가고 갈 수 있으면 당연하지 남미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저자는 정말 저한테 연결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그 커피숍 영어 수업 끝나고 저한테 갑자기 물어봤는데, 크리스 선생님, 제가 다른 선생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아, 무슨 이야기예요? 선생님,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혹시 저를 좋아한다고 누구한테 이야기했었어요? 아, 네,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언제든 선생님 관심 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이렇게 화났어요. 절대 저랑 그런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소리 외쳤어요. 커피 그냥 넣고 일어나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날 어떻게 인사할 수 있어요? 같이 일해야 됐는데. 그 다음날 유치원에서 가서 말 안 하고 인사 안 하고 눈이도 마주치지 않게는, 제 책상 여기 있는데 그 참에 책상 바로 옆에 있는데, 책상은 왔다 갔다 할 때는 물건을 던져서 팔도장 탕탕탕 문도 팡 들을 때는 그런 모습 저 안 뵀는데,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일 매주일마다 금주일마다 다 모든 일 끝나고, 금주일마다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그 마지막 에너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빠지지 없이는 6개월 동안은 금식했었습니다. 금주일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주여, 정말 이 여자 아닌가요? 내 리스트에서 다 맞는데 왜 안 됐죠? 그래서 6개월 지나서 제가 한국에서 다니는 교회에서 선교팀
자카르타로 오게 됐어요. 저를 만나려고 또 일부러도 오게 됐는데 거기 숄 미션 트립에서 거기 집안으로 가게 된 그 기간이었는데 저도 당연하지 우리 교회 멤버들이니까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방황 있는 동안은 이 자매도 거기 유치원에서 혼자 있으니까 같이 가고 싶다고 어차피 자기도 선교사가 되고 싶으니까 훈련적으로 같이 가자고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게 됐어요. 거기서 제가 아는 사람 많으니까 집사님하고 뭐 그 청년들 그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반갑게 이렇게 서로서로 하면서 거기 찬양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 열심히 저를 먹기 때문에 이제 이 자매는 마음에는 바꿨습니다. 야카르타 다시 가게 돼서 주일날 예배 들은 다음에 월요일날 학교에서 아니 유치원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금주일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이 참에 커넥션 할 수 있게 정말 하나님이 이 참에는 내 배우자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사인은 달라고 했는데 그 사인은 제가 커피 너무 좋아요. 정말 커피 사랑해요. 근데 그 사인은 제가 부탁 안 해도 내 책상 위에 이참에는 내 책상 위에 커피 한 잔 넣으면은 제가 하나님이 저를 그 기도하는 것을 은타 보내는 것을 믿게 될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 날 아침에 한산처럼 이렇게 저한테는 불친절하게 물건 던지면서 말도 안 하고 인사하는 자매는 갑자기 그 월요일 아침에는 따뜻한 블랙커피 거기서 설탕 세 번 넣으면서 저한테 내 책상 위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여기 넣었죠? 황인 분과 다른 선생님 저한테 커피 했었어요? 아니요 저는 아니요. 다른 선생님 저한테 커피 했어요? 아니요. 그런 이 자매 밖에 없는데 그래서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냥 안 물어봐서 그냥 마셨어요. 근데 그날 지나서 저녁에 시간 됐는데 다 모든 선생님 자 집에 갔는데 갑자기 그때 야카르타에서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는 것도 오토바이 소리는 들었는데 내 몸 앞에서 이렇게 그리 선생님 나오세요. 도대체 누구예요? 이렇게 초년식 가는데 바로는 오토바이 소리는 이렇게 시끄러운데 제가 문 열었는데 저기 임채화 자매 거기 있고 오토바이 또 하나 더 있고 백화점 빨리 가자고 커피숍 가자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갑시다 가게 됐는데 오토바이 타면서 백화점 간 다음에 거기 우리 원래 그 영어 수업 있는 커피숍에서 가서 또 이렇게 제가 무슨 말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인제 자매 저한테 물었네요. 옛날에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선생님 저를 좋아한다고 저랑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6개월 지나서 아직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는 이거는 정말 이상한 질문이네. 예 말하면은 또 화날까봐 뭐라고 대답했대. No 말하면은 이 여자는 결혼할 수 없는데 모르겠어. 네 아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딱 일어나서 또 가게 됐어요. 그 저도 거기 앉아 계시는데 이거 무슨 뜻인데 이참에 너무 이상한 사람인데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유치원에서 만나고 그냥 가볍게 이만 인사하고 또 커피도 내 책상 위에 놓고 또 그 저녁에도 오토바이 타면서 저 불러서 선생님 그 백화점 가서 영국 공포를 하러 갔는데
그렇게 3개월 동안 데이트했었습니다. 근데 데이트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다른 선생님들 중에서 이야기 들은 선생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뭘 축하합니까? 아니 선생님하고 이렇게 사귄 시절인데. 사귄? 사귄 무슨 뜻이에요? 한국말 그때 전혀 못했기 때문에. 사귄 남자친구, boyfriend, girlfriend 냈어요. 정말? 근데 이 사람 모습은 별로 변하지 않은데. 에이 사귄 했다고 선생님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했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행동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 인체과사면은 모습은 따라하는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 됐고 저기도 그 계약도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인데 우리는 한국 돌아오기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또 한 번 커피숍 만나서 저한테 이야기해서 갑자기 제 손 잡고 우리는 한 번 데이트하고 이제 한국 가서 결혼합시다 저한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아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하는 방법 제가 이해 못했지만 하나님 역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로 그거는 기도 많이 열심히 간지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기도 통해서 모든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기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오세요. 하나님 먼저 만나러 오세요. 주일날도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오세요. 온라인 예배 하지 마세요. 온라인 예배는 정말 집에서 예배 들을 수 있지만 교회 예배 들는 건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두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면은 정말 이 예배 이 콘돈제 안에서 하나님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할 수 있고 집에도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하나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만 커넥션 되면은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멕시코 가야 됩니다. 멕시코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는 기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 같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몇 명 있을까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또 기도로 만날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동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틀란타에 계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 부탁드립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선교 단지에서 하나님 영광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면서 제 아내 임채화라고 제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임조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막내 아들은 임아리엘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기도 제목 나누면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을 우리 가족은 아직 스페인어 못한다고 영어로 못한다고 첫째 아들만 영어로 얼마 정도 할 수 있는데 막내하고 제 아내는 스페인어도 못하고 영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멕시코 가서 빨리 아차스 빨리 거기 그 선교 시작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는 거기 국제 학교 입학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막내 아들은 입학하는 문제는 생겼는데 영어 못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기 허락은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주 가서 한번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거기는 그 국제학교는 우리 아이들 그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멕시코에서 올바른 사람들이는 만날 수 있게 변호사이나 경찰이나
어떤 연장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세 가지 기도하면서 저를 이렇게 기도 카드도 교회 앞에서 맺게 하는데, 생각마다 새벽 예배와도 아니면 어떤 예배와도 저를 생각하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정말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통해서 저를 그리고 아틀란타 연합 찬노 교회 선도들도 커넥션 하면서 만나게 되는 것을 정말 하나님 영광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몇 번 만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기도 통해서 매일매일 커넥션 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여기도 오늘도 기도 제목 갖고 있는 사람들도 몇 명 있지만 어떤 문제이라도 어떤 커넥션 필요한데 어떤 미션이 있는지 하나님 기도부터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사람들과 올바른 리소스는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해 주소서. 기도하면서 서로서로 만날 수 있게 이 선도들에게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인맥과 학연과 지연을 따지지만 우리는 영맥을 따지고 영적인 인연을 저희가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마땅히 만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내가 말씀으로 도전해야 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특별히 우리 네이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멕시코로 나갑니다. 다음 주에 이문삼 장로님 그리고 서석훈 목사님과 함께 멕시코 정탐을 나가시는데 그 땅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꼭 만나야 될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분들,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과 앞으로 함께 동역하게 될 이들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요엘이와 아리엘이 하나님 그곳에서 언어의 진보가 있도록, 임채와 사모님도 스페니쉬를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권능 가운데 멕시코 선교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네이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주님께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네이라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임채와 사모님 요엘이 아리엘 모두 다 하나님 멕시코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곳에서 영적인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을 주 베풀어야 될 이들, 하나님 선교사님 가정에 도움을 필요로 하며 무엇보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복음을 들어야 될 이들을 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정착하며 사역을 감당하기에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하신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힘있고 권력있고 능력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들을 만났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바울이 많은 제자들과 또 동역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던 것처럼 이 선교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지금도 이 자리에서 또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기도하는 동안에 또 다른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에 막힘 있는 자들이 또 다른 도움의 손길과 동역자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클라이언트들을, 좋은 고객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일터의 직장의 상사와 또 일하는 직원을 서로가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좋은 교회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문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주님께서 꿈꾸게 하신 그 일들을 이뤄내는 일에 하나님 가장 적합한 사람을, 적합한 장소를, 적합한 기회를 하나님 얻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서로에게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격려하고 도전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